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준우 선수가 지금 이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인데요. 네, 이준우 선수 많이 긴장될 거예요. 평소처럼만 차주면 됩니다. 자, 찹니다. 이준우 슛!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VR 학습놀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연 대리입니다.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북지역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으로 1975년 지역복지사업을 시작으로 아동과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VR 학습놀이터나 보드게임방처럼 이렇게 놀이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놀이터라는 공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VR 학습놀이터는 스포츠, 놀이 등 86개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후 변화와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내려가서 한번 보실까요? 안녕! 우리 친구도 혹시 손흥민 알아요? 네, 손흥민이 되어서 축구도 해보고 또 양궁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도 따보고 볼링도 해보고 즐거운 스포츠 게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강지율입니다. 저는 강지수예요. 이런 디지털로 스포츠를 즐겨봤잖아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실제로 축구하는 거랑 이렇게 축구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하면 바람이 조금만 부는데 여기서 하면 바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원하다는 거죠? 이 VR 학습놀이터라는 한 공간 안에서 30여 개의 볼링, 야구, 축구 이런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VR 학습놀이터의 담당자예요. 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족들 누구나 와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놀러 와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선수가 지금 이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인데요. 네, 이준우 선수 많이 긴장될 거예요. 평소처럼만 차주면 됩니다. 자, 찹니다. 이준우 슛!